득치현입니다. 오늘은 롤랜드 SPD-1 일렉트로패드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저도 써보지도 않고 사실 리뷰도 잘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좀 여기 일렉트로패드 안에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다양한 소리가 있고 사용하기 좀 간편한 것 같아서 이런 전자패드를 한번 써보려고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열어볼게요. 서비스. 엄청난 종이로 싸져서, 뭐야, 꼬질꼬질하네.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예쁜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적혀 있고요. 여기는 사용 설명서인 것 같아요. 일단 다 제끼고 다 뜯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건전지도 주네요. 이거는 연결하는 그런 거죠. 박스. 밑에는 이것도 연결하는 거. 밑에 받치는 것 같아요. 박스. 오, 여기 안에 이게 다예요. 박스에 조그만한 약간 신발 상자 같이 생겼네요. 저런 조그만한 상자에 구성품이 여기 다예요. 건전지도 주고 설명서랑 뭐 이거는 따로 넣어주신 것 같고 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가 다였어요. 아주 간소하네요. 짜잔. 자. 불 들어왔어. 여기 자체는 소리가 안 나겠죠? 이거를 설치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아웃풋에 오잭을 꼽습니다. 그리고 파워 온, 온을 켜면 불이 들어오죠. 여기가 볼륨, FX, 튜닝, 여기가 번호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을 올리고
들어볼게. 1번 소리. 그래서 튜닝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 딜레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소리가 나요. 그리고 2번. 3번. 12가지 소리가 저장돼 있고요. 근데 요거를 눌렀을 때 소리가 바뀌니까 24가지는 아니고 12번은 따로 저장된 소리예요. 그래서 23가지 소리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 요 두 가지는 감도 조절 더라고요. 여기 더 앞쪽에 있는 거를 줄이면 살짝만 쳐도 소리가 들어가요. 대신에 이렇게 위에 있는 심벌을 쳐도 소리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얘를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올려줍니다. 또 너무 끝까지 올리면 소리가 이렇게 적당히 치면 안 들어가. 세게 쳐야 들어가서 반 정도만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센스라고 적힌 부분은 왼쪽으로 쭉 끝까지 감으면 다 줄여놓으면 살살 치면 살살 먹히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살살 쳐도 세게 먹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일 줄여놓으면 작은 감도도 다 잘 받아들이는데 대신 딴 거를 쳐도 소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끝까지 치면 세게 쳐야 들어가고 한 중간 정도로 해놓으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소리가 있는 로랜드 일렉트로 제품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다양한 소리를 입혀가지고 이제 저도 전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나중에 이걸로 공연도 하고
하고 싶네요. 자, 노랜드 SPD1 일렉트로 제품의 리뷰였습니다.